네, 야, 옛날 생각납니다. 우리 저 근하들의 그 젊은 미소. 아, 좋아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우리 친구한테 내가 이 존댓말 쓰기는 처음입니다. 아주 친한 친구인데, 네. 야, 이게 평소에서는 바깥에 나가고, 야, 평소에는 청하나, 어떻게 하시는데요? 청하나야, 네. 오래간만에 청하나야도 오래간만이라 그런 것도 좀 드물어. 뭐, 한잔 묵자,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. 혹시 야이씨, 예, 그렇게 돼요. 예. 이놈 저놈도 합니다, 가끔. 그래요? 그때는 뭐 내가 그때 아 노래 부를 때 기타 그까지는 안 했고, 예. 예. 자우지간 그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. 예. 야, 건강하니까. 친구분이 오시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. 예. 예. 아, 너무 좋죠. 저야. 근데 이제 아, 이 운동 조사라고 이 건강 관리를 워낙 잘해 가지고 네. 하체도 튼튼하고. 아. 그리고 또 이 우리 이창한 친구가 네. 나름대로 또 개인 유튜브도 또 아주 엄청납니다. 아, 그러세요? 예. 그거 좀 아. 소개 좀 해 주세요. 그래요. 제가 이창환 TV로 유튜브 한 지 한 4개월 됐어요. 예, 예. 아. 근데 지금 구독자가 한 1,3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2,000명 목표로 올해 안에 2,000명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, 예.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창환 TV를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. 그럼 아.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 MC분 두 분도 한번 쳐주시죠. 아, 그래요. 네, 네. 야, 걸렸다 이제. 코 걸렸다.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창환 예. TV. 네. 아, 우리 산유라 씨 나가면 네. 조회수가 막 쫙쫙쫙쫙쫙 올라가. 우리 산유라 씨는 얼굴이 이쁘셔가지고 예, 예. 덤으로 많이 오실 것 같아. 아, 저는 그 한번 나갔거든요. 아, 그래서 출연만 해주셨어요. 친구 때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. 네, 네, 네. 나갔는데 한 사람을 이겼어요. 배영만이를 이겼어요. 두 분이 친구예요. 배영만 씨하고 맞다고요 하는 친구인데. 네, 배영만이는 한 150개 조회수가 올라왔는데 저는 그보다도 배배배. 네. 맞아, 배배. 아,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. 자, 유튜브... 끝나고 배영만 씨 만나러 갑니다. 아, 제가... 거짓말하면 안 돼요. 네. 맞아, 배영만 그 얘기해도 괜찮습니다. 네. 배영만이가 네, 옛날 얘기할게요. 배영만이가 반에서 그 60명 중에서 58등입니다. 저는 배영만보다 조금 나은 56등. 낫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56등이 배영만이가 60명 중에 58등이지만 저는 전교 460명에서 56등입니다.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. 아니 배영만 저기... 씨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. 그러면요. 자기가 전교에서 56등이고 예. 거꾸로 얘기해요. 영덕 씨가 58등이라고 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. 걔는 공전을 나왔고 저는 예술대학을 나온 사람. 다음에 벌써 보세요. 저기요. 저 이제 그만하시고요. 아, 오늘 네, 우리 알겠습니다. 가수 이창환 씨를 위한 아, 무대입니다. 예, 예. 아, 네, 네. 자, 예전에 그 네. 젊은 미소라는 건아들의 노래 히트가 됐죠. 저는 그 앨범으로만 예, 예. 이렇게 듣다가 가까이 예. 하니까 좀 새로워요. 신비스럽기도 예. 하고 예. 저 연령대는 아니지만 대단히 아 그래 저희 연령대 아니세요? 네네 아, 아닙니다.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저 아무튼 말이죠. 저 김영덕 씨 왜 그러세요? 예, 그래가지고 예. 뭐 자 저희 예. 김명덕 산유라의 뻐까요 처음 이렇게 오셨어요. 예.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안무나 이 카메라 감독님이 보는 입장에서 느낌이 어떠신지.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제가 오늘 네. 와서 보니까 시설이 네.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MC분이 너무 잘하시고 예예. 그리고 더 뭐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예예. 저는 그 메이크업이 예. 우리 방송하면 그냥 무료로 해주잖아. 예예. 네. 근데 이걸 메이크업에 돈이 없어서 메이크업비를 못 드렸는데 이따가 예예. 김명덕 씨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괜찮습니다. 네. 제가 뭐 시원하게 제가 어차피 예. 제 타이틀이 김명덕 산유라 F4가요 때문에 네. 뭐 어떤 제가 계좌로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 알겠습니다. 김명덕 씨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근데 돈은 이창환이가 냅니다. 예. 예. 그래요. 아 이거 제가 뻑가요 정말 오늘 보니까 예전에 그 밴드로 네. 카톡으로 많이 보냈었어요. 아, 예. 이거 하는 방송에서 네. 한 번은 출연 한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예. 우리 저 김명덕 씨가 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아, 답방 차원에서 야 좋습니다. 아유, 네, 자, 좋습니다. 제가 또 연말에 네. 또 이창환 또 TV에 갑니다. 저기 배영만 씨하고 두 분이서 같이 하시기로 했잖아요. 아, 싫습니다. 왜요? 수준이 안 맞아요. 내가 오늘 만납니다, 배영만이. 네,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얘기 좀 해주세요. 예, 자, 그건 그거고. 아, 네. 뭐 같이 있으면 밤새 줄을 모릅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창환 씨의 두 번째 노래. 자, 요거 이제 이 들려주세요 코너인데. 자, 멋지게 박자에 잘 맞춰가지고 네. 다음 노래를 얘기해 주시면 저는 들려주세요 갑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신곡입니다. 노래요. 이제는 안녕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이창원의 이제는 안녕. 이창원의 이제는 안녕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. 들려드리는 걸 우리가 하는 거. 아, 예, 그래요. 자, 아, 예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안녕까지만. 이창원의 이제는 안녕 들려주세요.
밤새워